코로나 팬데믹으로 일부 한인 식당들도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식당 지원금 등을 약 100만 달러 이상씩 받게 되는 등 한인 식당 업계뿐만 아니라 미국 내 기업들의 현금 보유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정부 지원금에 이어 예상과 달리 영업 실적이 훨씬 좋아져서인데요. 저금리 속에서 자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들은 이제 기업 예치금을 사절하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은행에 맡기는 예탁금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기업 예금은 총 17조 90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불과 2개월 사이 4,110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과거 20년간의 예금 증가 속도 평균치 대비 무려 4배 가까이 빠른 속도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기업들의 총 자산이 늘어나긴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600대 기업의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8,43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 오히려 부담스러운 쪽은 은행권입니다. 기업들의 예탁금이 밀려오고 있지만 이를 운영해 수익을 낼 뾰족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은행이 예금을 받을 경우 최소 3% 내내 연준의 무수익 자산으로 재예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은행들은 거래 기업들을 조심스럽게 접촉해 예치금을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또 다른 은행으로 옮기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의 제니퍼 빗자크 전 CFO는 예치금을 거절하는 이처럼 최근 사례는 은행 시스템의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좋을 리 없다고 지적했습니다.